네, 이제 시장이 열렸고요. 네. 아, 엔비디아 20몇 프로 올랐고요. 아, 실망인데 삼성전자. 아, 그래요? 실망입니다. 아. 1.9. 자, 영승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삼성전자가 1.9예요? 네, 지금 이제 출발했는데 오늘 코스피는 3포인트 올라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하락 종목이 470개로 좀 더 많고요. 코스닥은 강세 출발했습니다. 1.3포인트 0.15% 올랐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좀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675개, 하락은 592개고요. 일단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지금 강세 보이다 보니까 다른 업종들이 좀 오히려 밀리면서 네, 다른 건 밀려요. 네, 집중되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7만 전자에 거의 다가왔네요. 한 69,600원. 696. 그리고 하이닉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한 5% 가까이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10만 원을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온리 네? 네. 퓨어 반도체. 퓨어 반도체다 보니까 퓨어 플레이. 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10만 원을 정말 오랜만에 넘어서 시가총액도 이제 75조까지 다시 좀 올라온 상황이고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좀 하락입니다. 오늘 뭐 LG엔솔도 빠지고 있고요. 2차전지 좀 약하네요. 네, LG화학, 삼성, SDI 또 현대차까지도 좀 약하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근데 70몇 조밖에 안 돼요? 하이닉스가? 70몇 조도 좀 올라온 거예요. 75조 조 지금. 와, 좀 올라온 거예요. 50조 원대까지 한번 떨어져. 엔비디아는 1200 정도 그런데. 엔비디아에 가서 그 얘기 해봐요. 그 무슨 의미가 있지? 아니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세계 그래도 2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아 우리나라 다 시총 다 합쳐야 엔비디아야 거의.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 시총 얼마죠? 우리나라 한 2천 한 2,300 아니 아, 코스닥 합치면 2,400조. 코스닥 빼고. 빼면 한 2천조 좀 넘죠. 그럼요. 1,200조 아니야? 1,200조. 아이 그 애플쯤은 되겠죠, 그죠? 안 된다니까. 애플은 안 되죠. 애플은 안 돼요? 애플이 3,500 정도 아마 그럴 거예요. 400 정도. 아, 기운 빠져.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하이닉스가 뭐 거의 독보적으로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가 한 1% 정도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아무래도 이제 AI로 오르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10% 가까이 오늘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DB하이텍도 2.5%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반도체 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업종은 굉장히 좀 취약한 상황이고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기업은 일단 NC소프트가 마이너스 3.5%인데 뭐 악재가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어제부터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올 그 신작 게임 그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베타 테스트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반응이 안 좋은 건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어쨌든 오늘 3.5%까지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이너스 1.6%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마이너스 1.6% 아마 어제 누리호 발사가 이제 좀 아, 연기됐죠. 네,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 영향을 조금 받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없어. 네. 아, 어제. 발사요? 근데 뭐 문제 잘 해결해서 네, 가야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나 시스템도 좀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그룹의 좀 방산 관련 기업들이 오늘 1% 내외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2차전지 또 일부 음식료, CJ제일제당, 또 현대제철 같은 이제 철강주 좀 밀리고 있고요. 금융주도 약간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밀리는 거는 일단 어쨌든 오늘은 좀 NC소프트만 좀 유독 좀 빠지고 있고. 다른 업종들은 이제 약보합 정도 이렇게 코스피에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좀 2차 전지가 오늘 좀 좋지가 않고요.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1.6%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2.6%. 반면 셀트리온은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LNF가 마이너스 1% 정도로 하락세고 또 JYP 엔터도 1.8% 정도 네.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어서 시총 상위 기업들 대부분 좀 코스닥은 좀 출발이 좋진 않은 상황인데 다만 이제 오늘 미국의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뭐 파크 시스템즈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이 오늘 한 2, 3% 정도씩 이오테크닉스 얼마입니까? 지금 9만 원 이제 넘었네요. 9만 원? 네. 많이 회복했네. 많이 회복했죠. 6만 원에서 이제 9만 원 그러니까. 주식 어려워. 어려운 주식이야. 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주식. 네.
그리고 오늘 뭐 심텍이나 두산 테스나 이런 네. 것들도 강하고 바이오주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알테오젠도 강하고요. 제넥신도 한 2% 정도 올랐는데 다만 오늘은 이제 엔터랑 2차전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이 대부분 오늘 좀 밀리고 있고 또 의료기기도 좋았었죠. 파마리서치 같은. 네. 파마리서치. 네. 오늘은 한 2.6%. 그러니까 코스닥도 그동안 이제 시장 주도하던 뭐 의료기기나 엔터 2차전지가 조금 오늘은 부진하고 반도체 일부 바이오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현재 5포인트 정도 오른 상태로 강보합이고요. 코스닥은 0.77포인트니까 강보합.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좀 거의 변동 없는 보합권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한 550억 정도 주식 순매수하고 있는데 오늘 뭐 사고 있는 건 다 거의 뭐 전기전자에 오늘 반도체죠. 예. 하이닉스가 있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이 550억 사는데 전기전자를 700억 넘게 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네, 다른 건 팔고 있습니다. 주로 파는 게 이제 중형주하고 철강금속. 못 파는 건지 알 것 같다. 이쪽을 계속 좀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전기전자만 거의 팔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소형주하고 기계업 쪽만 좀 사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반도체는 같이 갈 수는 없을까요? 거의 같이 못 가더라고요. 큰 친구들이라. 아, 같이 갈 수도 있지.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투자 성향이 지금 좀 극명하게 갈려서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배터리 갈 때는 이제 반도체 팔고 배터리 가고 반도체 갈 때는 배터리 팔아 반도체로 들어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케이스지.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가 좀 다른 게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을 대표하는 업종이고 아니 반도체? 아니 배터리는요. 배터리가 미국을 대표하잖아요. 미국에 지금 투자가 들어가면서 수혜를 받고 반도체 매출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안 좋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서로가 좀 이렇게 전방 시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같이 가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미국 중국이 같이 좋아져야 같이 갈 수 있겠군요. 그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미국 비중이 뭐 엄청 높은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가 대부분 좀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섹터로는 오늘 반도체 대표주가 역시 뭐 하이닉스, DB하이텍, 삼성전자가 고르게 오르면서 가장 좋은 섹터 출발.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강하고요. 또 엔비디아 뭐 주가 급등의 이유가 그 AI 반도체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 좋습니다. 챗봇 관련주가 관련해서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역시 여기가 또 비메모리 쪽이다 보니까 비메모리 관련주들 오늘 좀 급등세를 오전에 보여주고 있고 또 뭐 지능형 로봇 관련주들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나의 섹터가 4차 산업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수혜주들이 일단 선두에 오늘은 나서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계속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중소형 건설주들이 주가가 뭐 요새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일부 기업들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좀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오늘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는 뭐 대부분은 좀 보합권 정도에서 혼조세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빠지는 업종이 오늘은 좀 엔터 업종입니다. 엔터 업종이 뭐 급락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그냥 하락폭은 가장 섹터 중에서는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사료 업종이 요새 좀 좋았는데 오늘은 밀리고 있고 임플란트도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덴티움이나 일부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덴티움이 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좀 약간 부진한 편이고요. 리튬 관련주들이 약간 밀리고 있고 그리고 중국 소비주 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좀 오르진 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정용화 씨가 예능 출연을 취소당하는 바람에 네, 가장 한한령 돌아왔죠. 한한령 이슈로 어제 급락을 했거든요. 다들. 네. CN블루죠. CN블루 외톨이야. 네, 정용화입니다. 네, 그 여파가 아직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잘생겼고요. 외톨이야는 예전에 그 표절 시비가 좀 한번 있었었죠. 아, 그래요? 네, 그 왜? 그거 한번 좀 크게 있었어요, 그 노래는. 네. 뭘 베꼈다는 거예요? 원곡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 유사한 음의 흐름이 좀 있었어 갖고 그거 갖고 꽤 그때 이슈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소속사가 FNC 엔터네요. FNC 네, 상 상장사죠? FNC. 네, FNC 상장사로 알고 있어요. 네, FNC. FNC.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시장은 네, 좀 네, 살펴보고요. 오늘은 하여튼 반도체가 그리고 강세, 반도체 그러니까요. 관련 뭐 부품 장비사들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7만 원에 좀 부딪히는 모습이네요. 네, 이런 맞습니다. 이런 엔비디아가 25% 올랐으면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한 3%는 올라주겠지 했더니 네. 겨우 1%. 네. 아. 하여 조금 미리 좀 반영한 부분이 있죠.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AI 그쪽 반도체 관련해서는 DRAM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크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5% 정도. 그래서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보다는 좀 덜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저 주주총회 나왔던 DB하이텍 좋아요. 2% 넘게 오르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엄선한 또 리포트들도 좀 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반기 전망 자료를 이제 많이들 써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SK증권의 그 제약바이오 하시는 이동건 연구원님이 넥스트 웨이브라는 이제 자료로 바이오 쪽 좀 적어주셨는데 바이오도 요새 뭐 조금씩 분위기들은 좋아지는데 여전히 좀 예전만큼의 좀 이게 임팩트는 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번 하반기 이런 것들 주목하자는 그런 이제 리포트고요. 일단 첫 번째로 보실 게 이제 어제 셀트리온이 이제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가 됐죠. 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그거 이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에 이제 미국에 출시가 되는 걸로 이제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게 2003년에 출시된 거죠. 에브비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고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많이 쓰이고요. 매출액이 28조 원짜리인데 미국 매출만 88% 정도 나오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올해 1월에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복제약들이 나올 시기가 된 건데 올해 이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제조사들하고 출시 시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2월 달에 암젠의 암제비타가 이미 출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선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 FS가 이제 개발을 했고 두 기업 다 모두 다 FDA 승인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브비의 휴미라 매출액인데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증을 하다가 이제 꺾이죠.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그 수요가 줄 수밖에 없죠. 오리지널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적응증별 매출 비중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는 제품이고 이게 이제 요 관련된 바이오시밀러인데 그만큼 시장이 크다 보니까 경쟁도 굉장히 좀 치열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빨간색 표시해드린 대로 삼성 바이오 FS가 굉장히 좀 빨리 좀 2019년도에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은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유플라이마가 임상 이제 그 FDA 허가를 좀 받았기 때문에 아마 둘 다 7월 정도에 출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베링걸 인게라임이라든가 화이자 이런 기업들도 좀 시장 진입할 것 같은데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고농도 제형이냐 아니냐가 좀 중요한데. 고농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좀 맞으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자주 맞을 필요는 없고. 류마티스에? 예. 그러니까 이게 자주 맞으면 또 병원도 자주 가야 되고 불편한데 고농도 이게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구연산염, 무라텍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무구연산염은 주사 맞을 때 통증이 좀 덜한 거. 그것도 중요하겠죠. 무라텍스는 이제 라텍스 뭐 알러지가 발생하나 봐요. 그걸 방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 제품들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차 처방. 의사의 처방과 달리 약사가 의사 동의 안 받고도 그냥 바로 바이오시밀러를 오리지널 신약과 똑같이 그냥 처방해버리는 거예요. 약국가에서.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교차 처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임상을 통과해야 돼요 또. 교차 처방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셀트리온은 임상을 아마 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아무튼 베링걸 인게라임이 이걸 좀 최초로 교차 처방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베링걸 인게라임. 그렇죠. 베링걸 인게라임. 광고 라디오 광고 참 많이 나는데. 한국 베링걸 인게라임.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이종환 선생 있잖아요. 돌아가신. 네. 이종환 선생의 그 밤의 디스크쇼라는 라디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광고를 많이 했거든. 이종환 선생이 항상 베링걸 인게라임. 이종환의 디스크쇼는 베링거 인게라임 이런 식으로. 아 맞아요. 좀 비슷합니까? 아, 아 그 맞아요. 어, 네. 약간 연습하신 것 같은데. 월간 하이틴. 농신라면. 아 이런 식으로 딱 광고를 딱 한다. 아, 베링거 인게라임. 그러면 딱 끝나 이문세가 딱 나오죠. 아 이종환 선생님 다음에 이제 이문세 씨. 아니 그 저 이종환 사단이 있거든.
아. 이종환 사단이 있어요. 아. 이종환 그 디스크쇼에서 많이 얘기 놓치죠. 그게 이택님. 이택님 씨. 이택님 씨가 거기인데 이택님 씨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연애 활동을 안 했지. 이택님 씨, 이문세. 아, 거의 이제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라고. 아. 그 이종환 님은 네. MBC 원래 PD 출신이에요? 아, 이제 기업사에 넘어서 이제 방송사까지. 네, MBC 라디오 PD 출신인데. 네. 이제 진행을 하신 거지. 본인이 아. 야, 내가 할게. 이렇게 한 거지. 아.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대박 났구나. 예, 네, 대박 났는데. 일설에 의하면 술을 드시면서 진행을 하셨다는 그런 썰들이 있죠. 아, 예전에? 아, 술을 워낙 좋아하시네. 예전에. 예.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문의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거기서 역시 뭐 제품 사용 편의나 뭐 무구연산염 이런 거 교차 처방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갖춘 기업들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7월부터 이제 가격 경쟁이 시작될 것 같은데 아마 오리지널 대비해서 30에서 50%는 기본이고 아마 더 크게 가격 인하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 등재 여부도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보험 회사들의 좀 영향력이 좀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재가 돼야 의사들 처방이 좀 수월할 수가 있는데 암젠의 암제비타는 일단 보험 등재 리스트에 포함이 됐는데 이게 들어가려면 가격 공급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고 파이프라인도 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셀트리온이 다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제품 특성, 고농도라든가 이런 조건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세 개도 갖고 있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체 판매라니까 네. 대부분 파트너사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용을 하게 되면 파트너사한테는 보통 수수료도 줘야 되고 가격을 공격적으로 좀 내리기가 어려운데 셀트리온 이제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가격 인하가 더 용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자체적으로 CMO도 하거든요. 직접 이제 약도 만들죠. 그래서 생산 물량 늘리는데도 뭐 큰 문제가 없고 또 이미 미국에서 성공한 다수의 바이오시밀러는 뭐 갖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램시마 SC가 아마 10월 중에 미국의 허가를 좀 획득을 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동건 연구원님은 셀트리온 쪽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신약회사들이 좀 다음 주에 6월 그 미국 임상종용학회가 열려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여기 좀 참여하니까 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가 여기서 임상 1상 중간 데이터인데 이게 2상 없이 바로 3상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데이터가 2상과 동일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렇군요. 한미약품은 이제 그 NASH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네. 치료제 후보물질 요거를 이제 그 6월 중에 공개한다고 하고요. 그다음 메드팩토의 벡토서티브라고 있거든요. 벡토서티브. 예, 요것도 이제 그 대장암 환자 대상으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결과 자체는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 이 키트루다 무상 제공으로 진행되는 대장암 네. 최초 병용 임상도 일단 이제 진행 중이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 암은 바로 정복될 것 같은데 암이나 뭐 이 대사 증후군 이런 거는 네. 네? 참 아니 매드팩토는 이제 또 조금 이제 일 하나 보네 내가 일 하나 그래 보내주고 나니까 왜? 뭘 보내줬어 매드팩토 제 주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아, 보내드렸다고 아, 보내드렸잖아요 아 매드팩토 이제 일한다잉 야 아, 예전에는 안 갖고 계실 때 안 했나요? 한 2년 동안 정말 안 하시더니 좀 예. 한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상업화가 될 수 있는 임상 앞두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유한양의 오스코텍의 레이저 팀이고요. 한올 바이오파마의 바토클린 마비라는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CDMO도 계속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공장 착공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서 일반 백신 수주 네. 이 얘기도 나왔고 바이넥스란 기업은 이제 중소형 쪽으로 좀 이제 특화된 기업인데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보통 이런 중소형 이제 쪽을 많이 이용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한번 눈여겨보자는 그런 좀 하반기 전망 자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2차전지 네. 다시 오른다. 어디요? 2차전지. 아 그래요? 아하. 아 플러스로 네, 다시 올라. 에코 형제들이 또 전화를 했네요. 자, 또 있습니까? 네, 뭐 하나만 더
뭐 말씀드리면 이제 신한투자의 오광호 권민규 연구원, 요건 이제 IT 부품 전기전자 쪽 하반기 자료인데, 사실 뭐 수요 안 좋은 거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에 뭐 노트북, PC, 스마트폰 정말 안 좋았고, 근데 특징은 뭐냐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의 특징이 어쨌든 비용을 잘 통제를 했대요. 그게 좀 특징적이었고, 스마트폰은 이제 재고는 아마 좀 감소할 걸로 차후엔 좀 보고 있고,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연간 보통 13.7억 대 나오는데, 연간? 네, 보통 평균이요. 근데 작년이 12억 대밖에 안 됐어요. 그럼 23년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하반기 전세가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75억. 75억 중에 그럼 5분의 1이 그러면 스마트폰을 산다는 거예요? 네, 판매량이니까. 아니 그 판매했으니까 샀겠지. 네. 산 거죠. 야, 아니 70억 중에 사실 핸드폰 있는 사람들이 아마 한 많게 잡아도 한 3, 40억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30억 있겠죠. 잡고 그러면 그럼 한 2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아니 교체 수요가 45개월이래요. 45개월 45개월? 예, 이게 원래 4년? 2년이었는데 그 저렇게 어떻게 팔려? 요즘에 그러니까. 그 아니, 두 대씩 하나? 두 대씩? 교체 수요가 이게 좀 최근에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저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로 바꾸면 앱 이런 거 다 다시 받아야 돼? 다 다운로드 받아야 돼? 그리고 아이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꾸면 그냥 내려오고. 야, 그죠,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진짜 아니야, 바꿔보려고. 아니, 바꾸실 때 됐잖아요, 진짜. 아 이게 텐인데 이번에 출장 가서 내가 이제 던져버릴라. 아니 두 시간 만에 배터리 다 다는 거야. 텐이면 언제 사신 거야? 아 그래가지고 계속 이거 순간 충전기 있잖아. 그거 이렇게 촌스럽게 이거 들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진짜. 아, 예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놓았는데 지금 막 이렇게 던져 그냥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나? 그 아, 삼성전자 삼성전자 뭐 7만 원 가면은 아 맞다 갤럭시 S23 갤럭시 이 병풍폰 있잖아요. 네, 네, 네. 폴더로 바꾼다 그 얘기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69이네. 그래서 아 약속은 지켜야지. 69가 뭐 아 6만 5천이잖아. 네. 그래갖고 야 이거 텐 버려버리고 병풍으로 간다. 병풍으로 가야지. 딱 물어봤지. 그랬더니 기쁨 이거 다운로드 다 봐야 된다는 거야. 네. 누가 아니 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 그 대리점 가셔갖고 그거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이제 뭐 앱 가운데 아예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애들은 좀 그 비슷하게 좀 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이런 건 그냥 좀 될 거고 앱 뭐 쓰시는 거 별로 없잖아요. 아니지 여기서 유튜브도 있지 증권 한 두 개 있지 또 우리 전자결제 있지 또 은행 있지. 네, 그래도 한번 가세요 형님. 한 하루 날 잡고 한번 레츠고 한번 하시죠. 아 바꾸긴 바꿔야 돼. 근데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자 폴더를 사요. 그래서 깔아 뭘? 그 앱 같은 걸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쭉 천천히 깔. 그러니까 그동안 얘는 계속 쓰시고 이 핸드폰 아이폰 쓰시다가 그다음 이제 다 깔고 다 이제 아 번호 없이 없이거나 혹은 이제 아, 공기계로 번호, 그렇죠 그렇죠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이 번호만 싹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막 뜨거나 이런 거 거의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번 가시겠습니까? 아, 한 시간 안 걸린다는데? 그 여러분만 한 시간 안 걸리면 저는 한 열흘 걸립니다. 열흘. 아, 시간 오래 걸려요 이거. 한 시간 그 어떻게 돼요? 아유 안 돼 안 돼. 근데 다 동기화 된다는데? 응? 아이폰 내역이 안드로이드에 넘어간다는데? 그래요? 어, 앱 동기화 된대. 아 그래요? 나한테 오래 걸렸는데. 정프로 진짜 실망입니다. 어떻게 대리점 가서 아저씨가 해주세요. 이건 야요 갑질입니까? 아니 아저씨가 해줘요 원래 핸드폰 사면 된대 아 그럼 대문 그걸로 결정이다. 대문 갑니까? 간다. 자, 7만 원 넘어야 돼. 7만 원. 종가 기준인가요? 장중? 아 한 번이라 찍으면요. 자 보겠습니다. 900원 남았는데 지금 얼마 지금 69,000 100원 200원 100원 200원 네, 900원이니까. 자 사실 뭐 몇 프로 오르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한 1.5% 그렇죠. 예 그 정도. 아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삼성전자. 자 오늘 저 아니, 팔기 싫은가 봐 빠지는데. 자 오지 하나 발표 들어갑니다. 자 아저씨가 다 해주신대요. 예 대리점 가면 다 해결된답니다.
아니 옛날에는 진짜 내가 스스럼 없이 해달라 그랬거든. 사장님 좀 해줘요 그랬는데 아, 요즘에는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 아. 해줘요 그랬다가 쫙 쳐다보면 김프로 딱 그러면 내가 약간 쫄릴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그게 이건 원래 해줘요. 해줘? 예. 네. 근데 요새 집에서도 많이 해요. 그 네. 앱이 있어가지고 사진 올려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자 오늘 7만 찍 뭐야? 7만 찍었어? 아니, 찍었어? 아, 아니요 69,200원. 시초가가 찍었대. 시초가가 아이 가시죠. 아, 아 시초가. 아, 시초가 터져있습니다. 아, 찍었구만. 자 병풍폰으로. 아, 병풍폰으로 조만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병풍. 살짝 찍었네요. 아, 69,900원에 시작해가지고. 살짝 찍었구나. 아, 자 그러면 아, 손가락을 정말 바꾸셨네. 네, 아니 바꿀 때 됐잖아요. 사실 바꿀 때 됐어. 내가 네. 오늘 출장 가서 아 진짜 던져버리고 싶더니까. 네, 그건 안 되죠. 어? 갤럭시 폴드로. 아니 이제 또 하워드 회장님하고 하워드 막사하고 딱 인터뷰했는데 그때 뭐 10시에 인터뷰해가지고 11시에 끝났는데 없는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그랬더니 없어.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안 됩니다. 자 바로 바꿉니다. 네. 네 폴드, 바로 바꾸겠습니다. 네, 폴드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메모리 네. 좀 큰 걸로 가야겠죠? 뭐가 큰 거예요? 요즘 아마 1테라까지 나올걸요? 아, 1테라? 네. 오케이. 1테라로 갑니다. 1테라의 무제한 요금제 폴드로 갑니다. 네. 자, 다 봤나요? 아,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네. 네. 그래서 이제 22년도 리뷰는 이제 좀 전략하고 좀 말씀드리면 이제 글로벌 프리미엄 모델 판매 사실 이제 삼성 애플 체제인 건 이제 많이들 아실 거고 여기도 판매량은 이제 좀 160만 대 정도 감소했는데 아주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점유율은 애플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압도적이죠. 78이고 삼성이 17%로 한 3% 정도는 조금 선전했다. 아, 여름까지 폴드 5까지 기다리랜다. 아 형님 7월에 나오긴 하는데. 에이 그걸 뭘 기다려요. 바로 가야지.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니 두 달만 참으면. 아 그럼 평생 보자. 그 다음에 뭐 안 나와 그러면 두 달쯤 또 저 뭐 아이폰 또 신형 나오지 또. 아니 근데 이번에는 좀 기다리시면 하는 게 힌지가 바뀌어서. 아이고 이게 좀 완벽하게 닫히거든요. 영희사님 우리 형님 빨리 좀 바꿔줘. 지금 두 시간이 안 가요. 배터리가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맞죠? 아 좀 알아보고. 네, 약속은 약속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화웨이, 샤오미 같은 경우 이제 판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중국 업체들도 가격은 계속 올리고 있어요. 뭐 중저가 모델들도 네. 그래서 가격 인상은 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중저가 모델을 사실 버릴 수가 없는 카드고 이게 시장 비중이 67%나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버릴 수는 없고 여기서는 삼성이 1등입니다. 24%로 네.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보 순이고요. 다만 이제 수요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뭐 작년에는 8억대로 좀 많이 수요는 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지만 다만 이제 뭐 교체 주기도 다가오고 또 리오프닝 효과도 있으니까 네. 조금씩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자 아이디어는 첫 번째가 이제 폴더블폰 이제 출시한 두 달 남았는데 폴더블폰 출시 네. 그래서 폴더블 쪽도 좀 지켜보자. 그래서 이게 작년에 1,500만 대까지 판매량이 증가했는데 물론 크진 않아요. 시장 비중이 1%밖에 안 되니까. 네. 다만 올해는 한 2,300만 대. 근데 삼성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글도 공개할 예정이고 화웨이 오포도 이제 지금 계속해서 출시한다고 하니까 아마 폴더블폰 시장 전체는 좀 커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애플 실이나 삼성 빅스비 쓰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챗GPT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바일 플랫폼에 또 도입이 되면 과거보다는 좀 더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AI 도입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XR 뭐 VR 이쪽도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을 좀 지켜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또 MLCC도 수출액은 뭐 꾸준하게 조금씩은 늘어나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대부분 뭐 일본 업체들이 독점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2등이 이제 삼성전기가 한 24% 정도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 실적 좋아지는 기업 신제품 나오면서 그거랑 기술력 확대 때문에 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한번 보자는 네. 그런 내용이니까 토픽은 뭐 이렇게 한번 캡처해 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확실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프로보다는 나를 생각 많이 하네. 왜 그렇죠? 네? 왜 그렇죠? 급하시면 배터리만 교체하고 에이, 신제품 나오면 사라는 거야. 야. 그리고 8만 전자 가문 사자는 거야. 아, 이거 아니야. 어? 8만 전자 가문. 아, 이거 아닙니다, 어? 여러분. 아니죠.
신제품은요. 저희 또 늑대 날라 폴드 사면 바로 아재 된다. 정보 못 됐네. 어? 아하. 아하 참. 어울리는 거 쓰셔야죠. 에? 아재. 그럼 뭐 아재 쓰셔야지 뭐. 아이고요. 아니 그 폴드 아니, 이렇게. 솔직히 그런 거 있더라고. 이제 내가 이제 아이폰을 쓰잖아. 이게. 네. 옛날 거긴 하지만 네. 딱 아이폰 사람들 쳐다봐. 어 의외네. 아. 그런 느낌 그런 눈길. 어? 아니 그거 시각 안 바꾸실 거예요. 어? 이제는 폴드 끊을 때 와 신세대인데 요 느낌 안 주실 아, 그럼, 겁니까? 좋아 그러면 나 병풍 말고 그냥 쉘 그걸로 할까? 아, 그거, 아 플립 안 되네. 저는 병풍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쨌든 뭐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점점 이게 글씨도 작아지고. 아니, 내가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네.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회사가. 네. 어? 네. 그래서 이걸 딱 하면은. 아, 진짜 안 보여. 안 보여. 그래가지고 네. 어제 직원하다고 야 전자결제 이게 진짜 좀 그렇다 그 병풍폰 하나를 네. 딱 해서 딱 얼마나 커요. 그거 하시고 이번에 저기 그 삼성 선물이요 해외 선물 투자 대회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네. 실전 투자 대회인데 네. 요게 이제 매주 수익률 1등부터 10등까지 뽑아갖고 상 매주 줍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상금이 얼마인데? 1등 150, 2등 100. 해고 쭉 해고 10등 한 10만 원 주는데 네. 매주 주죠. 그리고 신규 계좌 트면 스타벅스 커피 주고 네. 연말까지는 그 CME 아시죠? 네. 시카고 선물 거래, 네. 상품 거래, 그 품목 네. 수수료 할인 적용도 해주고 네. 거래하면 신세계 상품권 2만 원도 주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뭐 이렇게 많이 줘? 일단 다 왜냐하면 여기는 보니까 약간 그래도 경험 있는 분들 많이 하실 네. 거 아니에요. 선물 이쪽은 네. 그래서 조금 세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삼성 선물의 실전 투자 대회 요거 그 큰 폴더폰 근데 매주 10명을 뽑는 매주 참가가 12명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된다는 얘기네. 뭐 농담이 많이 하실 건데 여튼 뭐 매주 10명한테 선물 주니까 형님 요거 딱 들어가셔 갖고 매주 100만 원씩 받으면 되잖아. 150씩. 삼성 선물이 삼성 폰 안 주나? 자꾸 공짜 좀 바라지 마시고. 네. 빨리 대리점 가서 폴더폰 개통하시고 삼성 선물 해외 선물 투자 요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네. 하실라면 해외 선물 때 하실라면. 네. 이왕이면. 그렇게 넓은 화면으로 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의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봬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